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란붕어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출장한 곳은 영암입니다. 영암. 아, 광주에서는 좀 먼데요. 원래 먼 거리를 잘 다니진 않는데 오늘은 아는 지인분들이 거기 계시다고 그래가지고요. 한번 뭐 그냥 놀러차 여기도 보면 더 좋고요. 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제까지는 되게 조항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어제는 조항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영산강 플라이트 생명입니다. 들리시죠? 지금 나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영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전경이고요. 제자리입니다. 제방 끝에 좀이 앉았고요. 평일인데도 되게 많은 조사님들이 오셨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뭐 현지인 같지는 않고 대략 한 8팀 정도, 저까지 8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심은 한 3m 정도 나오는 소리집니다. 뭐 오염은 없고 물도 물색도 좋고요. 이곳에서 멧돼지 죽고버렸어. 그리고 쓰레기가 많지는 않은데 좀 춥고 그래야 고기가 물죠. 지금 잔입질이 지금 제가 대를 펴면서 보니까 잔입질이 계속 들어와요. 큰 애들 같지는 않고 잔챙이 입질 같은데 기분 좋게 그 잔챙이라도 한 마리 잡고 점심 먹고 저녁 날씨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날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나저나 오늘 이쪽에 영암의 온도는 영상 1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없고요. 이쪽은 지금 바람을 잘 타지 않아요. 현재 제 자리는 전부 다 지금 옥수수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옥수수 미끼로 조항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제 뭐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온도 탓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동물성 미끼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지렁이를 껴놨습니다. 새우를 채집에 사고 싶은데 새우가 지금 들어오질 않네요. 딱 한 마리 잡혔었는데 어제 그 한 마리로 월척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수심 3m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3m 수심에서 올리는 손맛은 아주 좋겠죠. 그 손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첫 수가 나와주네. 고마워, 이쁜 너. 일단 이따가 이따 살려줄게. 너 떠물면 안 되잖아. 진행이 뭐 너덜너덜한데 재사용하겠습니다. 또 물 거예요. 와, 월척? 월척이 나왔다는데? 띠리리리. 월척이야? 야, 된다, 된다. 야, 월척이 아니고 넘어가는구나. 그래, 지렁이로 나온다. 야, 야, 32, 3은 나오겠다. 32, 3은 나오겠어.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야 좋은데? 와 형 33 정도 형, 나오겠는데? 3번에서 거의 한 5분 가 끌고 가는 거 잡았다니까. 코로나 있잖아요. 제발 코로나 이번에 몇 나오는 거야? 4명 지금 제 것 따라 왔습니다. 에이씨 31점? 32 거의 다 됐네. 32다 32 32 32 야 축하해. 드디어 아 그럼 잡아 형수님 빨리 잡아야 돼요. 드디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옆에서 월척을 거뒀습니다. 지렁이로 갑자기 분주해지는데요.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잔챙이 때문에 다른 조사님들은 낚시를 지금 하지 않고는 있는데 먼데까지 왔으니까 뭐 잔챙이 손맛이라도 일단은 봐야겠어요. 응? 벌써 지질 왔어? 지질이야? 진짜, 야. 제가 지금 앉은 지 한 5분 됐나요? 한 3마리 잡은 것 같은데. 그러게. 이야! 잠깐만, 이거 넣으면 나오는데요? 넣으면 나와. 그 유명한 누나 포인트였나요 이거? 그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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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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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입질 온다. 또 돌리는 거야? 올라 올라가 있었나? 아 지렁이 갈 필요도 없어요.
나 진짜 누우면 나오는구나. 어? 얘네들 막 누우면 나와. 한수 잡아줍니다. 야, 철근 안 되고요. 아, 잘하면 9치 되고, 잘하면 9치쯤 되겠네. 야, 이거 깜빡깜빡한 입질에 나와줍니다. 아, 찌를 올리질 않네요. 야,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면 될 것도 같고요. 30.5. 야, 아, 뭔 일입니까? 와, 야, 이번에도 월척을. 야, 이거 대박인데요. 턱걸이 되는 월척 한수 했습니다. 우, 고마워. 와, 장관입니다, 장관. 제 방을 다 덮었습니다, 케미로. 야, 열정이 다들 가득하시네요.